엄마 꿈에 나타나서 그 따님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저 남자랑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 이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우시더래요. 안녕하세요. 천부인당입니다. 굉장히 많은 영혼 결혼식을 해봤는데, 이제 그 중에서 딱한 가지 기억에 남는 영혼 결혼식이 있었어요. 어떤 어머니가 오셨는데, 따님이 이제 20대 초반에 21살에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. 젊은 나이에 결혼도 못하고. 그래서 이제 몇 곳을 다니셨는데, 영혼 결혼식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모양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한테도 점사를 보시고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, 그 영혼 결혼식을 하는 상대의 영가의 나이가 그때 28살. 그 영가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결혼을 하지 못하시고. 그래서 그 영가를 불러서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했어요. 진행을 이제 잘 마무리를 했는데, 그날 밤 엄마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. 그 따님이. 그래서 엄마 꿈에 나타나서 그 따님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엄마, 나저 남자랑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. 이러면서 막 땅을 치면서 우시더래요. 그래갖고 엄마가 그 꿈을 꾸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오신 거예요. 이런 꿈을 꿨다고.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할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됐는데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니 아,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다. 그래서 다시 날짜를 잡으셔서 다른 혼백을 모셔다가 다시 영혼 결혼식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. 그때도 이제 뭐 별탈 없이 잘 이제 마무리까지 잘 됐거든요. 아, 그두 번째 영가는 23살의 남자. 근데 그분은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던 분이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따님하고 영혼 결혼식을 진행을 해드리고 나서 이제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3일 있다가 꿈을 꾸신 거예요. 그 따님이 그 굿할 때 마련했던 정말 고운 한복, 그 한복을 그대로 남자분과 같이 함께 입고 손을 잡고 엄마 꿈에 나타나셔서 큰 절을 하시면서 인사를 올리시더래요. 그러면서 그 남자분과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떠나셨다고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꿈 얘기를 듣고 아, 이게 사후세계 이 영혼 결혼식에도 궁합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구나.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그런 신기한 걸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. 우리가 흔히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죠. 근데 귀신에서도 처녀 귀신과 몽달 귀신의 한이 가장 크다고 해요. 결혼하지 못하고 젊어서 일찍 죽고. 그래서 한이 정말 많다고 해서 그 한을 풀어드리고자. 그리고 사후 세계에 가서는 외롭지 않게. 어떤 내 짝과 같이 그냥 행복하게 사후의 세계의 삶을 사시게끔 저희가 이렇게 영혼 결혼식이라는 걸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 불교 용품을 파는 만물상에 가면 몇 살에 죽은 남자 영가를 구함이라고 이렇게 붙여놓던 구인 광고 하듯이 이렇게 붙여놓고 찾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해서도 뭔가 잘안 맞아떨어진다 하면 어떤 선앙당이나 이런 데서도 영가를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허공에서 불러오는 경우도 있고 이건 뭐 방법이 뭐몇 가지 된다고 보시면 돼요. 죽을 때 나이로 따지죠. 23살에 돌아가셨으면 그분의 인생은 23살에서 끝난 거죠. 한 살에 죽어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얘는 10살 이렇게를 안 하고 우리 신명도 3살에 오시는 동자, 4살에 오시는 동자 막 있죠. 다그 나이대에 돌아가신 분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